안녕하세요. 보드마스터 왁스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게임 소개시켜드릴게요. 코덱스는 금빛 페이지를 이어붙여 신비한 고문서를 완성해 나가는 게임으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합니다. 게임 구성물입니다. 자원카드 40장, 황금카드 40장, 시작카드 6장, 목표카드 16장, 시작 플레이어 토큰 1개, 플레이어 토큰 8개, 점수판 1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해볼게요. 점수판을 테이블 중앙에 펼쳐놓습니다. 자원카드와 황금카드를 잘 섞어 테이블 중앙의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고 맨 위 카드 두 장을 더미 옆에 나란히 펼칩니다. 시작카드를 무작위로 한 장씩 받고 앞면과 뒷면 중 원하는 면을 선택하여 자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작카드는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앞면은 4개의 자원이 뒷면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원하는 색상의 토큰 2개를 가져와 한 개는 시작카드 위에 한 개는 점수판 0점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목표카드 2장을 받아 그중 한 장을 선택하고 나머지 한 장은 이번 게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목표카드를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고 더미에서 맨 위 2장을 더미 옆에 펼칩니다. 이 두 장은 공동 목표가 됩니다. 목표 카드는 자원 개수, 도구 개수, 그리고 카드 배치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원 카드 두 장과 황금 카드 한 장을 받아 손에 듭니다. 자원 카드와 황금 카드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자원 카드에는 자원으로 곤충, 버섯, 식물, 동물 네 가지가 있고 도구는 양피지, 잉크병, 기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색상은 네 가지가 있고 카드는 앞면, 뒷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카드에는 1점을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황금 카드는 뒷면이 황금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1점, 2점, 3점, 5점을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앞면에는 카드를 놓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선플레이어를 정하고 선플레이어는 시작 마커를 가져갑니다. 게임 진행은 카드 배치하기와 카드 가져오기 두 가지 행동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카드 배치하기. 손에 있는 카드 3장 중 한 장을 선택해 이미 배치되어 있는 카드의 열린 모서리를 가리며 내려놓습니다. 카드 배치 방법입니다. 먼저 카드를 어떤 면으로 내려놓을지 선택합니다. 카드 모서리에는 열린 모서리와 닫힌 모서리가 있습니다. 닫힌 모서리에는 카드를 놓을 수 없으며 카드는 항상 정방향으로 놓아야 합니다. 카드를 회전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 놓은 카드가 원래 있던 자원을 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카드의 두 모서리에 세 카드를 놓을 수 있지만 한 장의 카드에 여러 모서리를 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드는 한 번 배치되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 황금 카드 배치입니다. 황금 카드를 내려놓으려면 카드 하단에 표시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치한 카드에 보이는 자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원입니다. 황금 카드를 내려놓기 전에는 필요한 자원이 모두 보여야 하지만 카드를 내려놓은 뒤에는 가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점수 획득입니다. 배치한 카드에 점수가 적혀 있다면 즉시 그 점수만큼 점수판에 자기 토큰을 전진합니다. 숫자 옆에 네모 아이콘이 그려져 있다면 이 카드로 가린 모서리 하나당 2점을 획득합니다. 숫자 옆에 도구 아이콘이 그려 있다면 이 카드를 포함해 현재 가지고 있는 해당 도구 한 개당 1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카드 가져오기. 펼쳐진 자원카드, 황금카드 중 한 장을 가져오거나 덱의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례를 마쳤다면 다음 플레이어 차례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누군가 20점 이상에 도달하거나 자원카드와 황금카드 더미가 모두 떨어지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차례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한 번씩 차례를 더 진행하고 종료합니다. 각자 개인 목표 카드와 공동 목표 카드의 점수만큼 점수판에 자기 말을 추가로 전진하고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만약 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목표 카드로 얻은 점수가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그 점수도 같다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여기까지 코덱스 게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